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 리콜 충당금으로 총 3,256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 LG화학은 어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2분기 영업이익에 이 같은 충당금을 반영해 실적을 정정한다고 공시했습니다. LG전자가 2,346억 원, LG에너지솔루션이 910억 원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781억 원으로 LG화학은 2조 1,398억 원으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는 리콜 경과 및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충당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